네, 한미 자유무역협정 6년이나 지났습니다. 현재는 막바지 개정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. 한인 중소업체들도 이제는 자유무역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. 한미 경제 포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전용훈 기자입니다. 벌써 발효된 지 6주년을 맞은 한미 FTA. 한인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경제 전문가들은 e-커머스,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뭐 천지차입니다.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e-커머스를 쓰면은 뭐 해외에 한국에 지점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e-커머스를 써가지고 세일스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. 인터넷과 무역 관련 정부기관 등을 통해 FTA 활용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점도 강조됐습니다. 지금 자동차 문제나 철강 문제에 지금 자꾸 이렇게 한 이유가 그 한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주력 아이템 중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의 무역에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만큼 더욱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굉장히 그 이 LA 지역이 그 한미 간의 무역, 경제, 투자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상공인들께서 좀 더 잘 아신다면 이거를 그 미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. LA 총영사관은 한인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우리 한미 간에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빠른 시기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렇게 종료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. 그 이를 계기로 한미 경제 투자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말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분을 개정한 FTA 재협상을 타결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